야호!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등산복이에요. 요즘 등산에 빠져있다 보니까 아주 멋짐 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갤럭시 S23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내 사전체험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려고 미리 스케줄 다 빼놓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쉽게도 제가 결국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왜 갤럭시 S23 울트라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는지,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 올해 스마트폰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것들 염두에 두면 좋은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기능 전에 S23, 그냥 S23이라고 할게요. S23 울트라만 갖고 있는 다른 시리즈와 차별화된 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빰빠밤빰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번에 후면 카메라 부분 디자인은요 작년과 다르게 모두 통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울트라만 전면에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엣지 디스플레이는 실용성보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맞죠. 그걸 갤럭시도 잘 알고 있었는지 올해는 엣지 디스플레이 영역을 많이 줄여서 화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작년과 큰 차이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S펜 내장이 가능하다는 점. 노트가 사라지면서 올해까지도 이제 울트라가 어느 정도 노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노트 유저였고 펜을 잘 쓴다? 그렇다면 답은 울트라지. 세 번째로 카메라 개수가 다른 모델은 전부 3개인데 울트라만 무려 하나 더 해서 4개. 아 10배 망원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콘서트에서 그렇게 덕질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그 100배 줌. 자 네 번째, 메인 광각 카메라가 2억 많아서 지금 이 앞에서 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알파7 R5입니다 이게 6100만 화소거든요. 이게 가격이 5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아 뭐 물론 스마트폰 센서와 비교할 건 아닙니다. 그래도 2억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에서 오는 기대감, 요 클 수밖에 없죠. 이거 울트라에만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빠밤, 메모리 되겠습니다. 다른 모델 전부 8기가 램을 갖고 있습니다. 울트라는요 무려 12기가 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우. 램은 무조건 다다익선이에요. 알잖아요. 다만 인터넷하고 카카오톡하고 넷플릭스 보는데 굳이 이게 필요하지는 않으니 이건 일부 유저에게는 중요하고 또 어떤 유저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로 울트라와 다른 모델이 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어떤 이유로 울트라를 구입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1인치 센서가 들어가려나 그런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되려면 전체적인 스마트폰 두께와 또 뭐 카메라 모듈의 개수도 변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이 후면 디자인을 한 번 더 쓰기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신제품이니 차별화를 위해서 메인 광각 카메라를 무려 2억만 화소 센서를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2억만 화소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물론 제가 지금 오랜 시간 사용해 본 게 아니니까 사실 2억만 화소 카메라의 평가는 나중에 좀 써본 후로 미루고,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하드웨어에 기대할 부분과 또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점, 먼저 일단 2억만 화소니까 센서를 얼마나 잘게 쪼갰는지 사실 상상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광량이 충분하다면 모든 픽셀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냥 확대만 해봐도 디테일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거죠. 단순히 화소가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 안정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영상 손떨방을 해주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들 알 거야. 실제로 카메라 모듈이 내 움직임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떨림을 잡아주는 방식, 요게 OIS 카메라라고 말을 많이 하죠. 또 하나는 제조사마다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갤럭시의 경우는요 슈퍼 스테디라고 부르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건 모션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센서에 촬영된 결과물을 이리저리 돌려서 크롭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고프로가 동영상 안정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방법,
영상을 크롭하는 방식에서 화소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크롭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센서 전체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조도 노이즈와 디테일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화소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당연하게도 픽셀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이런 말 있죠. 즉 저조도에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픽셀을 합치는 픽셀 비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자, 이번에 이게 최대 16개의 픽셀을 합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조도를 극복하기 위한 이 기술과 함께 노이즈와 디테일을 후반에서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이 더해져서 과연 스마트폰의 최대 약점이 야간 촬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돼. 자, 반대로 걱정되는 것도 얘기하죠. 무조건 저조도. 제가 메인으로 쓰는 소니 카메라는요, 사실 12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조도에서는 픽셀 하나의 크기가 커져야지 빛도 많이 받고 노이즈도 적어지고 디테일도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의 사이즈는 작은데 이걸 2억개로 쪼개놨으니까 과연 얼마나 저조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앞서 언급한 기능들로 극복이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는 발열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이요, 무려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픽셀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영역만 활용한다고 해도 센서 자체의 발열은 기존 대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촬영 시간에 얼마나 제약이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자, 제가 기대하는 점 또 우려되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면서 테스트해보는 건 신나는 일이잖아요. 신나. 제가 얼른 실사용해보고 결론까지 내려서 다시 잘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야호.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